이데일리 TV입니다. 후성, 웹젠, DLENC, 오스템 임플란트, 동국 RNS, 신성통상, ABL 바이오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강남 제비스코, 미래나노텍, 도화 엔지니어링, 동국제강, 코오롱인더, 에코프로, 그린케미칼, DMS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KCC글라스, 신세계인터내셔널, 현대백화점, 더네이처홀딩스, 라파스, 서희건설까지 올렸고요. 마지막 MTN입니다. 현대제철, 신세계인터내셔널, 원익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비엠, SBI 인베스트먼트, PNT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전반적인 흐름들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한 세 가지 종목도 꼽아봐야겠죠?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뭐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 어떤 테마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일부 여전히 좀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테마가 좀 있습니다만 약간 종목별 장세가 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어찌되었든 이제 코오롱인더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계속 좋게 보고 계시나 봐요. 지난주에도 코오롱인더 얘기 좀 나눠봤었는데. 네, 예. 뭐 근데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요? 비슷한 시장을 그런가요?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호재가 계속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면 급등세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 또 코오롱인더가 저도 몰랐습니다. 두나무 지분한 1%인가? 예. 뭐 가지고 있다고 해요. 1.2%가 가지고 있다. 어떻게든 엮인 거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뭐 약간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코오롱인더가 또 묶이면서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솔직히 뭐 여러 이슈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가지고의 어떤 소재 부품도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코오롱인더 타이어 사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러한 부분, 이런 친환경차에 좀 적합한 부분들, 예. 좀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PI 필름 이런 부분들이 뭐 시제품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노트북이 폴더폰처럼 접혀서 나온 노트북 시제품이긴 하지만 이런 거에 이제 채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 사업 부분이 안정적인 좀 그 성장세를 좀 지속을 좀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주가가 야금야금 네.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기업의 주식을 일반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 그러냐면 급등세로 가는 종목은 추격 매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을 때 추격 매수를 해서 그다음에 그 수익을 좀 기대해 볼 네. 수가 있는 매매를 한다라면 야금야금 올라가는 종목은 언제 사야 될지에 대한 약간 그 두려움 맞아요. 혹은 진입 시점을 좀 잡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조정 나올 것 같은데 내일 조정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조정 나오면 사야지 하다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요. 네. 계속 올라가다 막상 또 많이 올랐다 싶어서 또 못 사면 그다음에 약간 또 올라가고 추격 매수하면 또 조정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진입을 못 하시는데 이럴 때는 지지선 하나 잡아놓고 중요한 저 자리를 하나 잡아놓고 그 자리에 이탈하기 전까지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한 2% 가까운 상승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작은 진폭으로 상승한 종목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한번 크게 양봉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이면 뭐 지금 현재가 수준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네. 예. 저는 뭐 7만 원대까지의 상승은 우상향 좀 더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7만 원 선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1분기 영업이익도 또 시장 기대치보다 크게 상회할 것이다 이런 또 내용도 나왔었잖아요. 네, 네뭐 이런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코오롱인더 같은 약간 턴어라운드 개념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오롱인더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어찌되었든 소비 심리는 더 개선되면 개선됐지 안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나겠죠.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뭐 주말 영향을 좀 제외한다라면 어찌됐든 600명 중반에서 700명 초반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저는 뭐 이 정도는 통제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뭐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다시 뭐 1,000명이 넘어가고 유럽도 지금 뭐 3차, 4차 팬데믹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하반기로 갈수록 코로나 이슈는 좀 제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러한 것들을 소비주들에 대해서 관심도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그런 거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올해 9%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한 10년 만에 9% 경제 성장률이다. 뭐 일시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고점 돌파를 좀 시도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어찌됐든 뭐 오늘 시장 자체가 약간 코스피도 윗꼬리가 나오면서 조금은 아쉬운 감이 좀 있지만, 예. 코스닥 보면 계속 오늘도 1% 가까운 상승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고점 갱신은 저는 계속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점 돌파형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지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20만 원, 21만 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고점이 뭐 이번 주 돌파될지 다음 주 돌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과의 싸움이라 생각하고 있고, 고점 돌파된다라면 전 충분히 한 24만 원대까지 목표가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요. 지금 현재는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네요. 28,500원인데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좀 좋게 볼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저는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또 그 브랜드 구조조정을 좀 마무리 잘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익성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오스테 임플란트를 선정해 봤습니다. 제 지난주인가요? 디오를 좀 언급을 좀 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임플란트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스테 임플란트가 어떻게 보면은 좀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뭐, 지난주에는 디오를 조금 덜 올랐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말씀드렸었고, 예. 결국에는 이제 키 맞추기에 진행된다라면 다시 또 대장주 쪽으로 해가지고 매기에 좀 집중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아까 신세계 인터내셔널 얘기할 때 중국 시장 얘기해 드렸는데, 임플란트 시장은 중국을 빼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중국의 성장성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고, 예. 코로나가 때문에 작년에 이런 덴탈 시장이 좀 많이 위축됐다라면 올해는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 항상 지연된 수주라든지 지연된 어떤 치료 이런 부분들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라면 좀 오스테 임플란트 뭐 1분기 실적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9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약간 눌림목이 나오는 것은 9만 원에 대한 매물 부담가를 한번 확인한 차원에서 약간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9만 2,800원대가 나왔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9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한 1만 원, 12만 원대까지 목표가 열어놓고, 그러니까 지금 가격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 20, 30% 정도는 4월이나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까지는 네.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올해 뭐 1월부터도 한 49,550원부터 쭉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네.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지금 89,500원 1% 넘는 약간의 눌림목 나오고 있습니다만 좋은 관점으로 보고 계시고 1차적인 목표 라인 11만 원, 12만 원 선까지 또 보신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알아봤네요. 자, 대표님 관심주가 사실 궁금해요. 더 네. 지금 시장에서는 네, 뭐 예. 아까 신세계 인터내셔널 말씀드렸는데 FNF를 선정해 봤습니다. 의류주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도 의류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한 흐름을 예. 이어졌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소비 심리가 개선된다는 부분들. 오늘 약간 날씨가 비가 오긴 합니다만은 어제부터 날씨가 좀 쌀쌀해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날씨는 더 따뜻해지면 따뜻해지지 추워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겨울이 그러면, 다시 오진 않겠죠. 네. 예. 그러면 외부 활동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뭐 의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각 국가가 경기 부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ECB에서는 올 연말까지 화랑 장세 그 경기 이어진다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바이든은 뭐 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대규모 부양을 지금 준비 구상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을 본다라면 의류 소비는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그 수출, ODM, OEM 관련된 기업들은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고 또 중국 시장이라는 것이죠. MLB 브랜드가 한 60%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여전히 뭐 미중과의 관계가 안 좋다고 하지만 뭐 NBA나 MLB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본다라면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의류 소비 이런 것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뭐 디스커버리든 다른 브랜드 관련해서도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지금 지난주 한 4월 달 들어서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이제 막 고점 돌파하는 패턴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열어놓으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손절가는 13만 원 잡았습니다. 최근 두 달 정도 지지선을 확보했던 자리가 13만 원이기 때문에 13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신규 매수도 계속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라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 또 대신증권에서도 또 리포트를 좋게 내놨더라고요. 네.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목표 주가를 20% 이상이나 네. 20만 원대까지 올리는 그런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15만 3,500원 보합권 움직임인데요. 현재가에서도 신규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8만 원 선으로 또 접근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FNF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